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올 한해 아름다운 봉사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는 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봉사정신과 나눔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복지TV와 장애인신문 곰돌이 복지재단은 지난 11월 26일 복지TV 공개 스튜디오에서 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을 개최했습니다. 복지대상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복지 관련 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복지대상은 조정래 작가가 심사위원장을,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복지TV 최규옥 회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서로 배려하는, 서로 나누는, 남을 위하여 일하는,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정신, 그것이 있는 한 인간의 사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정신적 자아를 가진 민족, 이것이 제일 가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제3회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은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와 김혜지 국회의원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김세길 3명 장애인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 국회의장 공로장이 전달됐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비롯해 복지나눔과 사회통합 등 분야에서 유공자를 발굴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한 공로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교통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는 2021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을 박성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25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1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은 교통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당사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TV 최규혁 회장과 내빈, 수상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상 주인공은 총 3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최상윤 강원도협회장, 박우수 구미시 지회장, 김영수 영주시 지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모범적인 면모를 보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교장협은 저소득 교통사고장애인 약 150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장애인 IT 인력을 양성하는 배움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IT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벨리 비즈 플라자에서 구로디지털 훈련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구로디지털 훈련센터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IT 직무 관련 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설립됐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는 디지털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서울디지털 상업단지 내에 위치해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기술 변화와 인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수준별 IT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이 원하는 직종에 맞춘 유연한 과정을 설계해 체계적인 교육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양현 이사장은 우수한 장애인 IT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저희 공단은 장애인의 IT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개별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훈련 과정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장애 인력 양성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움직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페스티벌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7일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축제, 다문화 어울림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요 경연으로 진행해 1차, 2차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13팀이 한국 가요 실력을 뽐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 가수분들도 어려워하고 그런 정말 가창력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곡들을 오늘 선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오늘 기대가 좀 큽니다. 파이팅입니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외국인들이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먼 땅까지 오셔서 정말 생활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나라, 우리나라 이런 게 없이 우리는 다 같은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은 결혼 이민, 취업, 유학 등 삶의 모습 또한 다양했습니다. 행복하고 재미있겠습니다. 네, 상 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초청 가수들도 놀랄만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다문화 하게 되면 북에서 온 저한테도 좀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파이팅입니다. 심사위원들도 참가자들의 순위 결정에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대상 받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대상 주는 지원사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지사가 준비한 외국인을 위한 음악축제, 참가자와 가족에게는 기쁨을,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고양시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생활복지 119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고양시 찾아가는 복지관은 지난 24일 생활복지 119 사업 추진을 위한 고향 뚝딱 협약식 및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미미 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시민분들께서 만족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활복지 119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상황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규모 생활정비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담당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서비스는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봉사회가 담당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찾아가는 복지팀 만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 뭐 이런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 드리고 이제 고양시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 119 사업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자활기업의 활성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코로나19로 헌혈 수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위축된 헌혈을 활성화시키고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시 시민단체 두 곳과 국민건강보험의정부지사 공동주관으로 코로나19 극복 생명사랑 헌혈 캠페인이 지난 24일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소상공인 모임 명지회와 의정부시 명품 시민단체 시민공감이 함께해 헌혈 시민을 위한 특별 선물을 준비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헌혈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이런 헌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감염 환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그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실천하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라도 굉장히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진에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질병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면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민관이 함께 진행하는 생명사랑 실천. 참여한 시민들의 마음처럼 위중증 환자를 위한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의정부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21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서 구축해온 관련 기관과 단체 네트워크들의 발달장애인 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축하 행사와 함께 1년간의 활동 전시와 학습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순천을 대한민국 1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달 23일 순천시청에서 가진 도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질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천을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동북권 거점도시이자 생태문화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도국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세종로 국제포럼이 주최하는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은 11월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세계와 미래를 향해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지도자 그룹 자원봉사 포럼으로의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9회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제9회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가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됐습니다. 11월 27일부터 28일 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는 한류 문화 콘텐츠로 지역 관광과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가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진행됐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이 고령사회에 발맞춰 실버세대의 문화 향유를 위해 홍보문화예술단을 창립했습니다. 지난 24일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복지TV 충남방송이 주최하는 홍보문화예술단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창단식에는 복지TV 충남방송 최칠원 사장, 황희덕 단장, 박미연 가수, 유재흥 청운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홍보문화예술단 창립에 축하와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구성인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실버세대로 이루어진 홍보문화예술단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조직단체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전통 공연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보령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열고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힐링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23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9회 보령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능 단원 및 초중등학생 34명으로 구성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은 소프라노 방혜원과 해금 조진용, 그리고 그룹 엑시트가 특별 출연자로 나서 소프라노 및 테너 독창, 아카펠라 합창과 해금 독주 등을 선보였습니다. 보령시가 주최하며 보령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주관한 이번 정기연주회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 합창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졌습니다. 한편 보령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 외에도 각종 행사 협연과 찾아가는 음악활동,
도서 지역 위문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음악 예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서해 전강 예술품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오정근 작가의 전시회 현장을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전 서해와 전각 색임전이 열린 곡성 1, 2, 3 박물관에서 만난 모전 오정근 작가는 먹으로 그려낸 서예와 정각 작품 30여 점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먹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에서 한 획마다 담겨있는 힘과 서체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서예와 그림, 조각을 결합해 하나의 조형 예술품을 탄생시키는 색임의 예술 전각은 모전 오정근 작가의 손길을 거쳐 그 속에서 절개와 정취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장석과 나무에 새겨 먹 위에 찍어낸 정각 예술 작품들은 작가의 필력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붉은색의 강렬함에 흑백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서예를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정각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대부분 작가들은 액자에다 찍어갖고 작품을 만들어갖고 벽에만 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찍은 지기 실인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니까 그 시민들 반응이 이거 실제 눈으로 보고 입체감이 있고 와서 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정각의 매력은 이제 소재, 재료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옥돌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옥돌을 거꾸로 글씨를 써가지고 새기고 인니를 묻혀서 찍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글 쓰는 것하고 찍혀 나오는 것하고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찍혀 나온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모전 오정근 작가는 한국 예술문화 정각 명인으로서 남다른 시선과 독창성으로 서해 정각 예술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글자를 넘어 먹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은 작가의 꾸준한 노력과 섬세한 손길로 꽃피워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가 다시 비상입니다. 빠른 전파 속도에 세계 각국이 다시 이동 제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어 일상회복은 다음 단계 전환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더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